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와 많은 다른 환경이, 교육 환경이 바뀌어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빅데이터 중심의 교육 체제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세계는 미래 환경에 따른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교육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글로벌 미래 교육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미래 교육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교육자 강충인 교수라고 합니다. 자, 교육 방법을 바꾸면은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는 오픈소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바로 빅데이터에 따라 교육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 교과서 내용에 있는 내용만을 가르치면 됐거든요.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알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빅데이터는 무한한 데이터고, 그럼 무한한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학생들이 따라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교과서 중심으로 갔던 그 당시 학생들보다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이 학습열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와서 좋은다고 얘기합니다. 왜 좋을까요? 그거는 그 학생의 그 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는 학과에 대해서 자기는 암기 능력이 떨어지는데, 암기 능력하고 또 더군다나 암기에 대한 테스트를 받기 그 자체가 심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능력이 없을 땐 학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빅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풀어간다고 했을 때 각자가 나름대로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찾아오고, 찾아온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과정과정마다 학생마다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PBL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의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의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고력을 키워주는 미래지향적인 인재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산업혁명의 발달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인류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1784년도에 만든 증기기관의 발명이거든요. 이러한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의 지구상의 인구를 약 인류학자들이 10억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18세기 이후에 3세기 동안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지금 78억, 거의 80억에 가까운 인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8배 늘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가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환경이 풍부해져 풍요롭게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게 바로 뭔가요? 그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치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방법, 바로 이게 영국을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만들었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증기기관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 전까지는 말의 문화였거든요. 말의 문화에서 바로 기계 문화로 바뀌어가기는 1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도 사람 중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건 바로 1876년대에 전기의 생활화입니다. 전기가 발명되고 전기가 대량 생산체로 발명되면서 전기를 통해서 기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때에서부터 제품이 소량 생산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계기점이 됐던 겁니다.
자, 소량 생산으로 만들 때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인건비에서 상당히 고가액으로 될수 있던 상품들이 이를테면 포드 자동차가 산업 컨베이어 시스템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비싼 그 자동차로 판매를 됐지만 컨베이어 시스템이 되면서 가격이 쭉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이런 돈번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시작했던 것.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종류가 급격하게 많은 다양한 기존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산업들이 많이 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2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변화가 일어났다가 1969년도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 때 미국 나사에서 개발했던 군사 기밀 프로세스로 개발했던 인터넷이 바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가 되면서 보편화되면서 바로 이거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고 한국은 바로 이때서부터 IT 강국으로 신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요때까지 1차, 2차, 3차 때까지 인류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산업도 폭발적으로 증가됐을 때 이때는 산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의 텍스트북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보 혁명이 인터넷으로서 일어나면서 이제는 교과서의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미래에 급변한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가릴 수가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암기하는 시대에서 이제 정보를 암기하는 그러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를 관리하는 교육 프로세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관리를 통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논하고자 합니다. 바로 빅데이터계의 미래 교육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전 세계가 지구촌이 한 동시간,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모든 정보가 서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 방법을 바꾸지 못하면은 미래지향적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로봇, 아틀란티스, 이게 로봇은 마치 사람이 춤추는 것 이상으로 춤을 추는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지나가는 우리 길거리에서도 이런 로봇을 맞추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꿀 건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런 로봇이라는 거 상상만 했었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바로 이렇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교육이냐? VR, AR, MR, SR이라는 상상을 현실은 가상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한 교육을 하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답 하나의 답을 맞는 정답교육에서 해답교육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해답교육을 위해서는 세계 교육, 학교 교육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 틀을 깨야 됩니다. 학교 캠퍼스, 학교에서만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그 틀을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입시평가의 틀을 깨야 되고, 암기 중심, 주입 경시, 그 입시 평가 깨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일방적인 데이터 중심의 교과서 중심, 이 교육 중심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교육의 틀이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시대의 상상을 현실을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가 될까요? 바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캐나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교육 프로 중에 하나가 무크고 미래눈마고 에꼴 42 대학입니다. 자, 교과서 교육에서 프로젝트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암기 교육에서 체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을 통한 협동 협력 교육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한 문제 해결, 이 과정에서 사고력을 키워주는 아이디어 창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 교육을 가르쳐서 우리는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팀으로 구성해서 프로젝트 기반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를 통한 대화 토론 방식의 교육, 이것을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 방법을 바꾸면 학교 교육이 바뀌고 학교의 경쟁력이 창출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보장받습니다. 오늘 저는 이 PBL 스팀 메이커 교육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은 PBL 교육은 문제를 통한 프로젝트를 통한 문제를 풀어가는 체험 교육입니다. 체험 교육. 그리고 스팀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스팀이란 다섯 가지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때 단순하게 계산하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작 교육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PBL 스팀 교육 1단계가 PBL, 2단계가 스팀, 3단계가 메이커 교육인데 이 교육에서 교사는 멘토로서 역할을 합니다. 학생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가? 1단계는 주제를 선택하고 이 주제는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고 실생활 중심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주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건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가설을 만들고 이 가설은 OWEH에 의해서 만드는데 이때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논거, 논증,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은 논술이라든지 논문을 쓸 때의 틀이죠. 이 방법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논거, 논증, 논쟁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작성한 내용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스팀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만드는데 그게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이라는 다섯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요 스팀이라는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 다섯 가지 요소의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를 풀어갈 때 학생들이 이미 그 프로젝트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는 인지 정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에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필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각자가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지 정보와 필요 정보를 찾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창작을 했을 때 그 방법을 찾는 걸 아이디어 창출인데 이때 가감승계변이란 다섯 가지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도출시켜서 작품을 만들거나 또는 PPT로 작성해서 발표까지 하는 것. 자, 이래다 보니까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의 결과는 학생 팀원마다 다 다릅니다. 이때 문제를 풀어갈 때 5명 정도의 팀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5명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소통을 통해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체크리스트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대화와 토론할 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PBL 교육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프로젝트고 하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번 프로젝트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는 몇 시간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또는 한 주간에, 또는 한 달에, 또는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내용 속에 스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즉, 스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팀 첫 번째는 사이언스, 과학적인 요소,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요소,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요소, 아트, 창작적인 요소, 매스, 수학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과학이라는 건 과학의 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찰을 할 때 원리에 의해서 관찰을 한다는 것이고 원리에서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매스라고 얘기합니다.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요. 제안서를 만들거나 그래서 스케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공학적 설계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어떠한 기술을, 정교한 기술을 만들 것인가
창의적인 기술을 만들 것인가라는 기술을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할 때 팀원별로 각자가 다른 팀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별로 창작적인 창의적인 예술성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는 스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팀이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이때 이 데이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인지 데이터가 있고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그거를 우리는 필요 데이터, 필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지 정보와 필요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팀원 간에 각자가 수집하고 분석한 것을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것을 해결책을 찾아낸 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PBL 교육 프로그램은 첫 번부터 학생들 중심, 학습자 팀원 중심으로 문제를 선택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팀원에 의해서 작품을 발표합니다.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 중심으로 이때 교사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멘토는 스팀 요소의 다섯 가지일 때 멘토의 역할이 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를 수직 분석할 때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만들어 과정, 창작 과정에서 멘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멘토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작품을 학생들 팀원이 만들어 완성을 시켜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꼭 이 PBL 스팀 메이커에서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교육이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것이 왜라는 질문 방법과 아라는 이해 방법과 하자는 해보자는 그런 도전 정신의 세 가지 솔루션을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질문을 우리는 한두 번 하고 끝나죠. 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최소한 다섯 번을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래서 또 왜 그런데? 계속 질문을 반복 질문한 겁니다. 우리는 질문할 때 말이죠. 학생들이 한두 번 많이 질문해 세 번까지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핀찬티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 질문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다섯 번을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하는 다섯 과정 중에서 아이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어떤 애는 첫 번째 질문에서 이해하는 아이가 있고 다섯 번을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해보자고 도전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교육은 말이죠. 한 번에 성공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PBL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 중심 교육이거든요. 과정 속에서 이해력을 키우고 이해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키우면서 사고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시키는 교육. 즉 실패가 반복되면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때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또 데이터를 또 가져오는 거고 이런 과정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통해서 아이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자기 소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암기 잘하는 애들만이 교육받는 그런 교과서 중심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 PBL 스팀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교육은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가리키는 그러면서 스스로가 각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 소속감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인식하게끔 깨달게 만들어주는 깨달음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육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깨달음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빅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만 갖다가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실제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해서
적용과 응용과 활용하는 그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기가 이 다음에 어떤 직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어떤 창업을 할 건가 하는 취업과 창업 또는 학자로서의 갈 길이면 학자로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빅데이터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를 PBL 스팀 메이커 교육에서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